제가 멀리서부터 욕을 하면서 달려. 시간이 주어졌는데 혼자 제주도 여행을 와야겠다. 한라산을 가고 싶어서. 근데 샌드박스 미팅을 봤는데 아이고 쉬는 동안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주도 와요? 이랬더니 어? 제주도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이러고 아니 일정도 말 안 해주고 절충한 이런 거 없어? No. 없어. 사진들 좀 찍어야겠다. 아, 진짜. 아니, 제 인사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 뛰어야 돼. 볼까요? 해봐. 와 이렇게 다 많이 한다고요 투표를? 이제 방법을 알았어. 어딜 가고 어딜 먹느냐가 중요하잖아. 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랑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제주도를 와버려서. 예 우영이요. 언니 우영이에요? 아니 카메라 우영이에요. 어떻게 돼요? 저 우영 우영. 거짓말! 진짜로. 진짜요? 네. 우영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진짜 있어요. 우영이 진짜 좋아요. 이상하게 저랑 잘 맞아. 5번이요? 5번? 심지어 데이트도 5번이래요. 그러니까. 밥 먹고 뭐 할 거예요? 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배낚시. 밥 먹으면서 투표하자. 배낚시 할지 패러글라이딩. 대박. 진짜? 몇 번 다녔는데 모르시다가 저때 처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갔는데 또 못 알아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됐어요, 저는. 아빠의 수영이 가득한 배낚시? 부모님을 걸었어. 사실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가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 어? 이미 독보적이다. 아니, 아빠가 있는데? 아, 아버지 지금 안 계시잖아. 순수분을 알려주세요. 대박! 짱이지? 맛있겠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첫 선택부터 좋은데요? 그니까. 50분 안 됐어? 예스! 네,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여자 3명 패러글라이딩이에요. 심지어 배낚시는 아까 전화도 안 해놨잖아. 생각해보니까. 그 몇 시에 가능해요? 신기하다. 부르는 건데요? 이거를 AI가 음원을 걸르는 건데 가수처럼 내가 가수곡으로 부르는 아 걸리겠다 절대 안 걸려 아 어떡해 우리 그거 수익 창출 안 되겠다 사랑해 I love you 자신감 뭐야?
되게 좋다. 어디 갔어? 언니! 어, 여기 있어. 흑백으로 바뀌었어. 기다리면 색깔 있는 걸로 나와요. 왜 이러는 거야? 창피해. 근데 진짜로 솔직히 유튜브여서 이게 못 놀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이 나 그냥 혼자 여행처럼 밥 먹고 카페 가고 똑같은 느낌. 4시. 아, 이름이 몇 시예요? 네. 학교는 어디 갔어요? 군을 찾아가는 거? 아, 얼른 와. 검지값 하자. 어디 갔다 오세요? 저 김아랑 넘어 세는 거 보고 왔어요. 이제 갈 때 됐나? 커피도 먹고 엽서도 받았어. 이거 서로에게 편집 써주게 할래? 나 우리 엄마 거 산 건데. 울지 마. 편지 욕쓰기 없어. 우와. 오, 패러글라이딩 진짜 많이 한다. 우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헐, 수영해! 아,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수영해야겠는데? 아라이가 오늘 수영복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아, 말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네. 아, 말 때문에 그런다고? 아, 묶여있구나. 됐어, 그럼. 오오. 됐어, 이제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되게 좋아. 내가 먼저 갈게. 어디 갈까? 아, 너 던질 거야, 너 갈게. 더 가. 더 가. 오오오. 빨리 진짜 무서웠네. 이거 들고 가. 저 한 10분만 있어. 저 앞에서 그냥 물어볼 것 같아요. 언니. 오. 진짜. 꽤 무섭겠는데? 저런 거 한 20번 했으니까 재미없다고 해야겠다. 아, 잠시만요. 기본 코스와 VIP 코스가 있어요? VIP가 지금 기본 코스.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무섭게 해주세요, 무섭게. 제발 저리 갔으면 좋겠어. 대낚시보다 재밌었겠다. 우와, 저거 봐. 막 이래. 버트 막 이래. 저런 것도 같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진짜 말라. 뭐 하고 싶어요? 수영.
같이 해야 되는 말모, 거예요. 말모. 언니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셋이 계속 같이 했잖아. 셋이 같이 짬뽕 먹고 셋이 같이 패러글라이딩 했으니까. 누가 찍어 그러면? 내가? 내가? 네. 아 죄송해요. 제가요. 너무 좋다.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수영할 줄 모르잖아. 못하지. 아 진짜? 네. 물을 무서워해요. 아 진짜? 3, 2, 1, 공개! 와! 소감이 어떠시죠? 김하라 선수? 보트랭 탔으면 셋이 같이 탄 거 아니야? 패러글라이딩 셋이 같이 했고, 저희는 무조건 세트예요. 되게 신나요? 재밌는 것 같아. 난 아랑이 무서워, 이제. 이따가 투표하자. 할까? 우승이 말려일까? 그래, 언니들 투표 시작했지? 나도 한다? 해, 하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재밌었다. 너무 재밌게 놀았어. 근데 우리만 재밌었던 거 아니겠지? 벌써 와서 씻었답니다. 짜잔. 확실히 수영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 저녁 메뉴를 선택할 시간이 왔어요. 고등어? 고등어회. 고등어회? 저는 흑돼지가 먹고 싶어요. 아, 근데 갈치조림도 뭔가 먹고 싶다. 고등어회 내일 먹고. 아, 알지? 고등어회 선택 못 받을까봐. 이러다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진짜 못 먹고 가면 어떡해? 제주도까지 왔는데. 갈치조림 내 흑돼지요? 이건 너무 쉬운 싸움인데요? 아니, 그건 제주도에서밖에 못 먹어. 2m짜리 있잖아요, 2m짜리. 나 너무 네, 저는. 말해 뭐해, 흑돼지? 입에 넣자마자 0.5초 컷. 사라지는 매직 갈치조림. 따란!
잠옷 입고 이렇게 나가도 되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갈치조림 같은데? 제주도 갈치조림? 내가 갈치조림 찍어왔어요. 나중에 카메라로 확인해봐. 저는 흑돼지룩 정해놨어요. 갈치룩은 챙겨오지도 않았어. 갈치룩인데? 아니야, 베이지 색깔이야. 베이지 색깔이라고. 아, 뭔가 첫 유튜브 시작을 제주도에서 하는 게 솔직히 너무 각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각을 안 잡아가지고 지금 어? 맞아, 지금까지도 저녁 뭐 먹지? 혹시 막 계획 짜기 싫어서 일부러 투표 받고 이런 건 아니시죠? 아백님이 이제 팬들하고 약간 소통하는 그런 MZ세대의 문화? 오... 를 넣은 거지, 컨텐츠화 시키는 거지. 3, 2, 몇 명 있어요? 1.4만.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어? 그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어, 좋다 좋다. 야외로. 어? 알려줘. 피디님, 흑돼지 먹고 싶으셨죠? 아니요. 지금 약간 방금 좋아 좋아 이러셨는데. 어, 좋다 좋다. 흑돼지를 먹으러 갑시다. Let's go. Go. 됐어요? 언니 빨리 찍어줄게요. 아, 이만큼 가나. 낭만 있는 고깃집이네요. 불꽃놀이하고 꽃장놀이하고 하니까 되게 설렌다.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한 게 늘 오던 제주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거하고 새로운 장소 오고 이러니까 느낌 되게 이상하다. 진짜 쉬는 거 같아. 몰랑이들이랑 같이 해서 그래. 아, 맞네. 오, 이번 여행은 진짜 같이 했다. 아, 오늘 가는 데마다 너무 좋아. 여쭤봐. 우리 아빠가 다니는 식당은 이거 집잖아? 주걱이야, 밥주걱. 밥주걱 들면 거기에는 아예 주걱에 건들지 마시오라고 써져있대. 그러면서 그러면 주인집 어머니가 진짜 저 멀리서부터 욕을 하면서 달려왔어. 아, 너무 맛있겠다. 이 친구가 네. 엄청난 팬이래요. 아, 정말요? 아, 그 도망가신. 네, 선생님, 네, 내일은 뭘 먹을까요? 내일이요? 네. 갈치 드셨어요? 역시. 아, 선생님, 여기 제주도 오늘... 갈치죠? 그쵸, 제주도 갈치나 고등어. 와, 너무 맛있겠다. 고등어에 갈치에 갈까? 한 끼 정도는 선택 나누고 가면 안 돼? 가드래.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나왔다고 진짜. 그거 먹고 싶어? 먹고 싶지? 간만 올라온 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십시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내일 더. 맛있어? 네. 아, 여기가 예쁜 사람한테 왔다는 게 나한테 다 오고 있네. 피곤하다. 맞아. 아. 나와요? 오늘 메뉴 선택 다 성공적이야. 먹어볼게. 먹고 있어요. 시키고 있어요. 뜨거운 거 잘 못 먹어. 여기 진짜 고기 미쳤다. 좀 더 와요.
배부른 아랑이. 그 기다린 만큼 진짜 많이 먹고 가요. 아니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우리 몰랑이들의 선택은 뭐랄까 나 이제 못 하겠어. 엄청 잘하는데? 아, 야식 먹어야죠. 10시인데 저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첫날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왜냐면 진짜 아침까지도 계획을 말을 안 해주시고 가면 알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무슨 얘기를 할지 엄청 걱정을 했는데 막상 카메라 이렇게 켜지고 뭐 선택하라고 하는 것도 막 해보니까 뭐 유튜브 뭐 별거 안 아 별거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얘랑 친해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